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있는 왕관 앵무새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소식이 있거든요. 자, 여기 이 둘 다 저희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수컷인데요. 여기 이제 이 회색 여기 이 친구가요. 아들이고요. 이 친구가 삼촌. 여기 집 안에 있는 친구가 엄마였는데요. 지금 엄마가 몸을 잔뜩 부풀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쪽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보이시나요? 그 부풀린 몸 속에 보면 뭔가 하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조금 스트레스 받겠지만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알들이 보이시죠? 알들을 지금 낳았어요. 지금 현재 4개의 알을 낳았고요. 알을 열심히 이렇게 품고 있는 우리 예쁜 친구입니다. 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줄게요. 이렇게 알을 4개를 품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친구가 아빠예요. 우리 삐삐가 아빠고요. 지금 아까 집 속에 있었던 예삐가 엄마예요. 이 두 친구는요, 올해 나이가 8살 되는 친구들인데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요, 이 두 친구가 열심히 지금 알을 잘 보살피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따꿍이 부화시킬 때는요, 제가 알 부화기에다가 넣고 부화 직접 시켜서 2시간에 한 번씩 이유식을 먹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부화기에 알을 넣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엄마가 스스로 알을 품어서 알이 부화될 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을 부화시켜서 엄마가 새끼를 한 2주 정도 키우고 나면 그때 제가 이번에는 분리할 생각이어서 지금은 이렇게 스스로 알을 품도록 놔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삐하고 삐삐가 조금 예민한 편이기는 해요. 지금 이 알들이 다시 부화돼서 새끼가 되면 제가 또 영상을 찍을 건데요. 부화기에 부화를 시켰을 때는 25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 알은 2월 29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3월 25일쯤 부화 예정일이고요. 이 친구가 알에서 딱 깨면 새끼가 되면 그때 다시 영상을 이어서 붙여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왕관 앵무새가 알을 낳은 걸 알려드렸었죠. 현재 그래서 4개가 엄마가 잘 품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이가 갑자기 품지 않길래 뭔가 이상해서 제가 알을 다 꺼내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알들이 모두 무정란이더라고요. 유정란은 지금쯤이면 이게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아기 새가 안에 있는데요. 무정란들은 이게 부화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 계란하고 똑같이 안에가 노란자, 흰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를 직접 한번 깨서 안에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 너무 아까운 네 마리의 왕관 앵무새였답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네 개의 알들 너무 아깝네요. 자, 그래도 우리 영상을 위해서 한번 제가 한번 깨서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자, 계란 깨듯이 똑같이 톡톡톡. 자, 오, 생각보다 껍질이요. 어미가 20일을 품어서 그런지 껍질이요. 잘 깨지지 않아요. 톡톡톡 쳤는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움푹 들어가기만 하고요. 이게 좀 쫄깃쫄깃해요. 자,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완전 축소판 계란이죠? 자, 깼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물이요. 아이고. 자, 보세요. 일반 계란하고 똑같죠? 지금 노란자의 크기는 제 손가락, 손톱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흰자의 양은 네, 노란자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깨보니까 이렇게 계란하고 똑같은 이미지네요. 나머지 친구들도 한번 깨볼까요?
톡톡톡.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왕관들이요, 20일 동안 교대로 밥도 잘 먹지 않고 교대로 아이들을 보살피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정란이라네요. 이 알은 좀 딱딱해요, 다른 알보다. 톡톡 쳐도 쉽게 깨지지가 않네요. 오. 아, 이 알은 안에 구멍이 생겼었나봐요. 다 말랐죠. 자. 한 개 마지막 터트린 아이는 안에서 썩었나봐요. 냄새가 좀 이렇게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이 친구는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태어나지 못한 저희 왕관 앵무새 알들이랍니다. 이 친구들이 태어났으면 제가 이유식을 먹이고 아주아주 예쁘게 키웠을 텐데 아쉽네요. 자, 오늘은 우리 왕관 앵무새들 알이 부화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